내가 왔단다. 소용없어 도망가도. 아! 반갑습니다. 오늘의 게임은 카작카작카작. 야, 너 밥 좀 카작카작 먹지 말아라. 깨작깨작 아닙니다. 카작입니다. 오늘 뭐 공포 게임이라고요. 하고 오랜만에 공포할 만한 게임이네요. 시작하도록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 뾰로롱. 유튜브 모두 구독해야지. 좋아요 많이 눌러야지. 나한테는 하나뿐인 남동생이 있다. 동생의 이름은 카작. 밥을 깨작깨작 먹어서 붙인 엄마의 이름이다. 엄마 이름이 아니고 다른 동생들도 더 많았지만 9년 전에 내전으로 인해 다른 카작들은 모두 A45! 그 고른 생활은 어려워졌지만 상냥한 카작 덕분에 즐거운 일이 많았다. 하지만 4년 전쯤 우리는 사고를 당하게 되었고 지금의 문턱까지 탔다! 그러면 무언가 영적인 힘이 생기는지 그 후로 나도 영혼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체킷! 하지만 동생은 사고의 충격 때문인지 그 후로는 입을 여는 일이 없었다. 밥을 먹을 때도 입을 열지 않았지. 숨을 쉴 때도 코로만 숨쉬었지. 그래서 그 녀석의 콧구멍에 코딱지가 어느 정도 세월이 흐르고 나는 영혼을 달래주는 일들을 하기 시작했다. 열심히 일했지만 버는 돈은 없어 수당이라도 받을 겸 이번엔 먼 지역으로 출장을 나가게 되었다. 동생은 어느정도 날 보내고 싶은 눈치였다. 동생은 밥을 먹지 않았지만 눈치를 줘서 눈칫밥만 먹었다. 여유가 있어지면 동생을 위해 의사를 고용할 수도 있겠지. 그래, 이런저런 이유로 며칠간 멀리 떠나게 되었고 지금 동생한테 자리를 있으라는 인사를 할 참이다. 올 깜짝 놀랬다. 키! 위아래 왼쪽 우쪽. 예스는 세이브, 시프트 빠르게 이동, 제트 엔터는 조사. 앵웅님 고맙습니다. D는 메모, D키로 메모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체크아웃 프리! 체크아웃 프리! 먹고 싶어 양장 프리! 아, 내가 오른손에는 피카피! 칠면피. 제가 피가 하나 취급됩니다. 게임 내에 나오는 다섯 개의 동화책을 키울 수 있습니다. 어느 동화책을 키우는지 따라 엔딩, 아! 동화책에 따라서 엔딩이 달라진다고 여기 써져 있네요. 제작. 약간의 호러 요소가. 미안하지만 호러가 별로 무섭지 않아. 얘는 호러 새끼 이치관입니다. 잔인하거나 성적인 묘사는 없습니다. 아, 끄고 싶다. 시작하겠습니다. 오, 무서워. 네! 모드! 깜짝아! 놀랬잖아! ESC가 세이브. 아니요? 뭐야, 이 귀신인가? 헐. 잘 다녀와! 동생이나 보네? 동생은 사고 이후로 말을 잃었지만 나는 입모양을 어느 정도 알아먹을 수 있다. 말을 나누는데 큰 어려움은 없지만 다시 동생의 목소리가 듣고 싶다. 사라졌네? 선물 받은 배장난감이다. 선이용가? 동생이 안고 자는 것을 좋아해 베개가 두 개나 있다. 하나는 머리에, 하나는 가링이 사이에. 나는 그 가링이 사이에 낀 것을 좋아한다. 죄송합니다. 나는 비싸게 주고 산 침대이다. 엄마가 냈다. 그렇군. 아직 이른 새벽이라 거리는 한산하다. 작고 귀여운 램프다. 가족과 함께하는 실어증 치료. 뭐야, 겨 작어. 치료 기간 24년 7월 19일, 7월 28일. 담당의 증명서 지불 시 환자가 생일 입력 일정 후 작아서 안 보여요. 보호자가 동반 없이 분해 가능. 응? 보입니까 여러분들은? 병원 가족들은 본사 의료증 필수 지불. 2인 가족 30만원 서비스. 2인은 했겠네요. 실어증 치료. 동생을 위해서 착한 형이네요. 필요 없는 것. 동생은 말하기를 싫어한다. 그럼 치료할 필요가 없잖아. 어르쯤이 실어증이 아니라 한몽증이 드문다. 실어증이 뭐냐면 말만 하면 싫어하는 애들 있잖아요. 뭐 먹을래? 싫어! 나랑 놀래? 싫어! 죽을래? 싫어! 이게 바로 실어증입니다. 장난이고요. 말을 안 하는 거였나? 말을 못 하는 거였나? 아무튼 충격으로 인해서 말을 못 하는 게 실어증이었나? 아무튼 죄송합니다. 네. 한몽증인 줄 모른다. 그래, 한몽증일 수도 있어. 귀여운 시계다.
아, 근데 지금 찾아야 되네, 미스터 데디. 어, 움직이는 게 좀 무서워. 빨딱빨딱, 이건 긴 티오르기 같네. 심플의 디자인의 옷걸이다. 동생은 저를 사용하지 않는다. 한목중은 제가 중학교 때 어떤 애가 있었는데 얘가 말을 안 해요. 뭐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데 말을 한 번은 해요. 그러니까 1년 동안 걔 목소리를 딱 한 번 들었어. 그것도 이런 소리 약간. 걔가 왜 말을 하는지는 몰라. 담임 선생님도 몰라. 근데 터치는 안 하더라고. 뭐 사연이 있었겠죠. 강조를 시켰어 선생님이. 음악 시간 때. 그래서 진짜 늘 떠들었는데 우리 애들이 그때 처음으로 조용했어. 걔의 목소리 들으려고. 내가 예전에 그린 그림이다. 그림에는 소질이 없는 듯하다. 아니 뭐 무서운 일은 아니야. 키 잡고 되게 타일러 같은 스타일이야. 스타일러. 그렇지. 그걸 왜 걸어뒀어? 옛날부터 있었던 듯한 탁자다. 이거 좀 주지. 아유. 그간의 고깃집 탁자? 아닙니다. 동생방인가? 수료증. 엑소시즘을 수련한 후 회사에서 받은 수료증이다. 맞다, 내가 귀신이 보여서 엑소시즘을 하지. 동생의 병을 고치기 위해 의사가 될까 생각도 해봤지만 공부에는 크게 재능이 없었다. 십자가와 총 성수를 얻었다. 혼령들을 퇴치하기보다는 그들을 달래주는 일에 더 관심이 많은 나에겐 꼭 필요한 물건들이다. 더 이상 얻을 것은 없다. 그렇다면 몽환적인 그림이다. 쉿, 멍하네 숲. 하늘에 날린 아들에 날린 서랍장이다. 딱히 특별한 점은 없다. 예쁜 조명이나 별로 쓸 일은 없다. 어, 깜짝아, 얼굴에 피 묻은 줄 알았네, 씨. 중고로 상품이다. 아니, 실어준 거였는데 왜 저게 나와 하는데, 제가 사고 이후로 둘이, 저랑 동생이 사고를 당했어요. 근데 저는 그 이후로, 사고 이후로 귀신이 보이고, 동생은 말을 안 열어요. 이건 제 직업이죠. 나르작에게, 이번에 이런 어려운 일을 맡기게 된 건 미안하네. 아니, 다 틀어서 다시 읽어야지. 나를 자기에게 이번에 이런 어려운 일을 맡기게 된 건 미안하게 생각하네. 다만 일을 끝낸 후에는 보상은 섭섭지 않게 줄 테니 며칠간 즐거운 여행을 다녀온다고 생각하게나. 어쩌면 1, 2 더 1 지 끝날지도 모르는 일이 제 더 전에 하기 나름 시름 고름 얼음에 달렸네. 유령을 쫓는 일에는 많은 위험이 따르니 조심하겠나. 가는 길은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시내라면 충분히 찾을 수도 있을 것이라 믿네. 간단한 약도와 서류들은 이미 이루었겠지. 이만 줄이겠네. 진이야는 보들레르. 모든 안수처럼 나갈 수는 없지. 옷을 갈아입었다. 오, 이제 더 이상 볼 일이 없다. 중고로 새로 산 침대이다. 중고로 산 침대다. 뛰어나기. 자, 내려가 볼까? 존나 무섭잖아 이거 게임. 술병들이 진열되어 있는 장이다. 전화기이다. 전화기는 없다. 큰 서랍이다. 은촛대다. 액정에는 풍경 사진이 있다. 큰 사람이다. 촌스러운 꽃 그림이다. 직원도 다 챙겼으니 1층에서 나가볼까?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동생의 얼굴 한 번 더 보고 싶지만 그렇다고 기차에게 늦을지도 모른다. 뭐야? 귀신집. 소원 들어주세요. 재수 없어. 죽어라. 오, 수능생을 위한 마저 서져있네. 창문 안쪽으로 집이 보인다. 내가 귀신을 본다는 소문이 돌았는지 동네 아이들 중 몇몇이 우리 집을 귀신집이라 부르는 모양이다. 나중에 보면 죽여줘야겠어. 잘못했다. 띵똥띵똥. 잘생겼네. 나는 마차를 부른 적이 없는데 집 앞에 마차가 와있다. 회사에서
보들레르라는 분께서 마차를 회사에서 보들레르라는 분께서 마차를 보내는데요. 어떻게 할까요? 지금 출발할까요? 잠깐만 기다리시오. 아 잘못 눌렀어. 잘못 눌렀다고. 하하 연이 내가 처음 보는 건데? 초록색! 지금 출발할까요? 잠깐만 기다리시오. 마태! 다른 것 같군. 같이 갑시다. 이른 아침에 거리는 한산했다. 마차는 빠르게 시내를 벗어나 동이 틀쯤 기차역에 도착하였다. 김천주였네. 안녕히 가세요. 뭐야 이 기집애는. 신문 사세요. 식보입니다. 신문 사세요. 속보입니다. 야 너 속보인다. 북쪽 외곽에 귀신집이 있다는군. 기분 나쁘기도 말이야. 거리 집인데요? 어 그렇군. 한 번만 줍쇼. 거지 새끼. 아이작 때 만나자. 참나. 내년 후 유공자 가족에게 아직도 제대로 보상을 안 하다니. 어 형씨 일자리라도 알아봐 드려? 아니 너나 잘하세요. 그래 몇 포세요? 아니 창고에서 표를 살 수 있다. 몇 포수다? 아 여기구나. 안녕하세요. 표를 사실 건가요? 샤니? 아니요. 에잇 뭐야 더 있나 뭐? 살 수밖에 없겠잖아 사자고. 얼굴이 황달인데 당신 아빠를 좀 볼 수 있을까요? 오전 10시에 동쪽으로 가는 차표요? 손님이 말한 목적지까지는 총 4시간 종착역까지는 총 9시간 정도 걸립니다. 즐거운 여행 되세요. 아... 장면이? 너 바로 탔네? 오른쪽에 뭐 좀 볼랬는데. 국가 유공자 가족, 전쟁 피해자 보상 늦어져. 지난년 내전에 보상을 하지도 지급되지 않았다. 국가 내에서는 대외적 전쟁 활동 아니었기 때문에 전세 군인이 누군지를 볼 수 없다고 국가적 보상금을 미루고 있다. 하지만 계속되는 건강 체제 불법적 충과로 인해 이그 뭐 이 악이 된 소위? 타인 뭔 예? 저게? 봉사활동 뭐지? 자격 조건, 봉사를 희망하는 누구나. 난 아니군. 십자가 장식이다. 이미 다른 사람들이 앉아있다. 부럽다. 여기가 바로 로얄 S클래스석? 이코노미석? 어 뭔 소리야. 근데 레알 이게 기차면 여기 막 중간에 있잖아. 여기가 꿀 아니야 꿀? 여기 꿀할 꿀자리냐 꿀? 막 여기 뭐 풍경도 볼 수 있고 방안도 쓸 수 있고. 아닙니다. 내 자리겠지? 뭐야 이거는? 개몽 포스터. 전철, 자동차, 인류 여성 이렇게 빠른 발전이 있는 적 없습니다. 19세기에서 20세기로, 야만에서 지상의 시대로, 레앙 주솔 예언을 믿으십니까? 우리 주변에 나주도 괴이 양상을 맹모자로 믿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제 미신은 사라져야 합니다. 미신 타파, 문명 도입. 그렇군. 어, 뭐야? 아, 이거 너무 선택지가 많네. 나 같은 선택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이럴 수가. 개몽이 뜻이 뭐예요? 여몽의 아들입니다. 아직 앉지 않는다. 다음 장면까지 스킵! 스킵! 약간은 씁쓸한 이야기를 뒤로 하고 사장님은 떠나셨다. 나는 한참을 더 동쪽으로 가다가 점심시간이 약간 지난 후 한 조그마하고 허름한 역 앞에 도착하였다. 한자! 한자! 아니! 잠깐만!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에서 어떻게! 알았어. 죄송합니다. 헐 빠르게 갈 수도 있네 이거. 그럼 다 눌러보자. 예예 한 번만 예예 예 그렇지 저기 저기 예 안녕하세요 못생기씨 네네네 저기 그래 이거 뭐 있었네 이거. 여친가 늦네. 니가 빨리 온 거야 병신아. 멋쟁이 신사분 신발을 달고 가세요. 네 발이나 빠내라. 죄송합니다. 가자 내놔 그렇지 안녕히 계세요. 그래 안녕히 계세요 황달씨. 자 이제 재정을 하자고요. 완벽해.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들어가자. 열차 앉아 창문을 보았다. 출발 시간을 기다리는 중 다른 자리에도 사람들이 채워지기 시작했고 열차가 떠나기 바로 전쯤 난 익은 사람과 사람이 와 내 옆에 앉았다.
어, 씨발. 뭐, 혹시? 아, 안녕하세요. 보들레르 사장님. 사장님이 왜 이래! 편하게 보들레르 씨라고 그러게! 그래서 어떻게 저를 거둬두신 사장님을 그렇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거둬내다니! 너희야말로 예술이 부족하는 사람이었는데 귀신 볼 줄 아는 사람이 뽑힌 건 편한 건 아니야! 엑소시스트님 많이 맞지만 계속 따라하는 건 포대잡이랑 쩔말급뿡이! 귀신을 본다 해도 이 일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네. 이렇게 역겨운 아니 어려운 형편이니 오히려 내가 더 미안해질 따름일세. 게다가 이번엔 이런 위험한 일에 출장을 보내게 돼 사장 입장으로서 면목이 없네. 그 월급 올려줘 쌍놈아. 아닙니다. 보들레르 사장님은 몇 년 전 일자리 없이 방황하던 나를 지지시켜주신 은인이다. 사고 후 혼령이 보인다는 사실에 너는 한동안 인간 같은 생활을 할 수가 없었다. 혼란스러운 상황의 벽을 어느 동생까지 돌봐야 했다. 그러던 중 나를 도와준 사람이 사장님이시라 비료로 인해 나를 고용했다 하지만 그래도 나의 은인이면 변함이 없다. 그건 그렇고 자네는 무슨 짐이 그렇게 한가득인가? 혹시 또 성수와 십자가 같은 것들을 챙겨가는 건가? 그래, 혹시라도 성부를 할 일이 있을까봐. 사실 우리 회사 방침이 귀신이나 혼령을 성불한다기보단 대치하는 것에 가깝긴 하지만 그게 또 자네 상품이라면 어쩔 수 없구만. 이렇게라도 좋은 일을 하고 싶다 할까요? 업이라고 해야 하나 좋은 일을 해야 덕이 쌓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좋은 일 하고 계십니까 사장님? 호새끼야! 자네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렇게 해야지 어쩌겠냐만. 사실은 귀신이니 뭐니 하는 것들에 대한 생각이 자네와는 쨍 약간 다르네? 귀신이란 사실 악한 감정이 원한이 되어 만들어진 덩어리. 뭐라고 지방? 그 악한 감정이란 건 세월이 갈수록 점점 짙어져 결국엔 아주 그간모두한 존재가 되고 말지. 여우 생존의 이품과는 상관이 없어. 아무리 착했던 사람들 결국엔. 하지만 사장님 짧은 시간이라도 제가 만났던 영들은 모두 온순했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세 번 도장을 지르며 그러던 일뿐 다른 이들에게 혀를 끼친 걸 본 적이 없어요. 나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다네. 자네처럼 젊었을 때 말이야. 하지만 귀신이란 건 결국엔 인간에게 해를 끼칠 수밖에 없지. 어쨌든 자네의 행동거지를 보면 자네가 이별하고 사는 업보니 뭐라고 하는 건 걱정 안 해도 될 정식군. 남의 죄수게 행동하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 말야. 업이라 레벨업 또한이고 나의 업보라 저는 아직 써야 할 것이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 성욕 아닙니다. 저는 아직 그래 나는 아직이야. 허흠 겸손도 심하면 미덕이 아닐세. 그보다 내가 보낸 선물 잘 받았다 모르겠네. 저의 동생에게 보내준 작은 배 모양 장난감 말이야. 여가 보냈구나. 잘 보셨습니다. 아주 멋있던데요. 아주 멋있더군요. 제 동생한테도 이렇게 신경 써주시는데 한 번도 동생을 뵙게 해드린 적이 없으니 이거 참. 뭔 돼지커리야 작죠? 다른 사람 만나는 걸 싫어해서 말입니다. 신경 쓰지 말게! 몸이 아프다는데 별 수가 있나? 그건 그렇고 자네도 참 고생이 많군. 혼자 힘으로 동생 뒷바라지 하다간 여간 힘든 일이 아니겠나? 나는 동생밖에 모르는 해바라기. 힘들긴요. 동생을 돌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만족합니다. 그 아이가 없었다면 저는 지금 아마 I'm so lonely 혼자만의 스토리 개소리. 약간은 씁쓸한 이야기를 뒤로 하고 아 이거네요. 선생님은 떠나셨다. 나는 한참을 더 동쪽으로 가다가 점심시간이 약간 지난 후 잔 조그마하고 허름한 여가 앞에 도착하였다. 쓱쓱쓱쓱 쓱쓱쓱쓱 너의 일은 마당을 쓸기. 내 동물이었다면 마당을 쓰는 암탉. 재미없네요. 그만해야지. 아 내렸군. 안녕하세요 석사님.
자, 아버지 말씀 좀 묻겠습니다. 이 주변에 마을 가려면 어떻게? 어떤 마을을 찾는 건지 몰라도 이 주변에는 마을이 없어. 주변에 산이 많아 그런지 별장 몇 채는 있지만 그마저도 요즘은 발길이 있음하지. 마차도 불러줄 테니 다른 도시로 가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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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도시. 그만해 돼지새끼야. 마을이라기보단 작은 촌락이라고 해야 하나? 그러지 말고 주변에 그러지 말고 주변에 수도원이라든지 큰 폐건물 같은 거 못 보셨나요? 또 그런 소문을 어떻게 들고. 하여간 이 기택지 썩은 건 알아야지. 아유, 저는 단순한 여행객이 아닙니다. 눈빛. 수상한 사람이라든지 그런 게 아니라 교황청과 국가에서 정식으로 승인받은 마당이다! 그렇게 말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오네만. 길은 오른쪽 덤물 너머에 있어. 또 배가 지하민이 뭐니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나 본데 가려면 여유 가시고 나중에 누가 물어보들 걸랑 내가 알려줬던 말은 함구하시오. 한자 쓰지 마세요. 나중에 누가 물어보거들랑 내가 알려줬던 말은 일치하지 마시오. 일치라뇨? 내가... 네? 비키세요. 비키세요! 흥! 아, 알겠습니다, 할아버지. 비읍. 헐, 뭐야, 안녕히 계세요. 안 되잖아. 오늘 왜 이리 노잼이지? 아, 미안해. 정원이 형 가위를 얻었다. 어, 깜짝아, 뭐야? 더 둘러봐야지. 미끄러워서 더 이상 갈 수가 없다. 뭐야? 분위기 좀. 끊어진 쇠사슬을 얻었다. 뭐야, 이 쇠사슬을 막. 쇠사슬로 고정시켰다. 이제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을 거다. 오, 뭐야? 왜 이것 때문에 못 갔어? 가자. 뭐니? 이 앞에는 아무것도 없으니 돌아가 주세요. 친절한데? 위협, 출입 금지, 안견 신술. 허, 허. 아니, 입법 안견 신. 허. 그림자 성 흉내술. 허. 십자가 장식이다. 곡괭이를 얻었다. 뭐야, 뭔 곡괭이? 세상에. 곡괭이를 얻은 것이다. 이 앞에는 아무것도 없으니 돌아가. 뭐? 어, 깜짝아! 금이 간 바위를 곡괭이로 부수었다. 뭐야? 폼이 있습니다? 곰이 있습니다? 아, 곰이 있다고? 출입금지. 야, 근데 저 어떻게 쫓아다 쓴 거야, 출입금지를? 참 키도 크다. 들어오지 마시오, 닥시오. 난 흉가체험 BG라고! 이거 해야 시청자가 좋아한다고! 아니? 뭐야? 거미들 때문에 갈 수 없다. 그럼 이거 가위로 잘라! 가위로 자르면 되지 않나 이거? 무거워 보이는 통나무이다. 거미 있습니다. 십자가, 종, 성수, 가족사진. 아무것도 없군. 불로. 블루에? 블루 장성? 아닙니다. 블루 어떻게 돼요? 이거 그냥 스페이스만 누르면 자동으로 뭐 하는 걸로. 아, 불이네. 횃불을 얻었다. 요시! 요치! 자, 가볼까요? 후! 좋아. 헐, 뭐지 저 함정은? 손수에 있다. 가져간다. 느느나낭 우리 모동이 괜찮나? 아닙니다. 떨구자. 잠만. 손수레님. 아, 이거를 아 그래, 이거를 통나무. 그래, 아까 통나무. 그래, 좋아. 손수레 통나무를 태웠다. 그래, 우리 수레 김수레 김수레. 가자. 하지만 바로 고래장 후. 아슬아슬하게 됐다. 오, 이게 뭐 있네, 이 성수가. 십자가 장식이다. 아, 중계만 걸렸어요. 와! 깜짝아. 어, 나 죽인 줄 알잖아. 앞에서 대기하는 거 아니야? 어, 깜짝 놀랐네. 어? 뭐야? 내가 빠지면 죽는다고? 어프, 다이.
뭐야? 떨어지면 내가 죽어. 그쵸. 뭐야? 헐! 아저씨는 어른이 됐어. 계엄을 하나 못 건너는 거예요? 생긴 것과는 달리 완전히 급증이네요. 전에는 벌레 같은 것도 많이 있었는데 날이 추워져서 그런지 건너도 괜찮을 것 같네요. 물이 탁해서 깊어 보이기도 해요. 어차피 무릎 높이까지밖에 안 오거든요. 어디서 나타난 거니? 저 고마야, 분명 아까까진 없었는데 갑자기 어디서 나타난 거야? 무슨 비밀 통로도 있니? 근데 그나저나 너 참 재수 있게 생겼다. 그럼 피크리엔. 대체 왜 너 혼자 이런 곳에 있는 거니? 설마 나한테 관심 있니? 나도 너의 몸에 관심 있는데. 여자이 혼자 이런 곳에 있으면 위험한데 너 다 알고 있잖아. 그런 거 감사하고 나한테 접근한 거 아니야? 응? 이제 널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어머님 어디 계시오? 없어? 그럼 나 해줬지. 아니, 가출이라도 아저씨는 왜 이런 곳에 있는 건데요? 나는 한 마리의 한 송이의 꽃. 응? 뭐냐? 벌들을 유혹하지. 네가 바로 벌이다. 아닙니다. 혹시 길 잃은 건가? 맥락은 어가시로군. 어쨌든 전 이곳 이 근처에 살아요. 게다가 이 숲에도 몇 번 와본 적 있다고요? 그러니까 저보다는 길을 잃을려다가 겁까지 많은 눈앞에 한 아저씨가 더 위험해 보이는걸요? 네, 그래? 근처가 집이라고 했지. 혹시 니네 집 근처로 데려다 줄 수 있을까요? 아니야. 정말 부끄럽게도 길을 잃은 것 같은데 분명 이쪽으로 쭉 가면 폐수도원이 나온다고. 아저씨가 그쪽으로 급하게 가야 할 일이 있거든. 거기 가봤자 처할 것 없어요. 그곳은 아무것도 이런 얘기하면 믿기지 않겠지만 아저씨는 엑소시스트라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귀신을 쫓아주는 직업인 거지. 아저씨는 귀신들을 성물시키기 위해서 지금, 어? 아이씨, 그러니까 일종의 탐험 중인 거야. 귀신이라든지 혼령이라든지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 네, 마리암이 매일 해주는 얘기한걸요? 마리암이 뭐야? 마리가 안 걸렸니? 죄송해요. 저쪽으로 쭉 가세요. 겨울가 건넌 다음에 철문으로 들어가면 돼요. 몇 마디를 더 나눈 후 소녀는 어딘가 급하게 가버렸다. 아깝다. 소녀가 겨울문을 걸었다면 초초해질 텐데. 참, 아닙니다. 뚠뚠띵똔. 끝나볼까? 이거 킹 티오르기. 죄송합니다. 뭐야, 겨우 이렇게 찾아버렸잖아. 정말 최악의 하루로군. 뭐해 나비들은. 나중에 암호 아니야? 나중에 빨간색 꽃 몇 개, 빨간색 바람개비 몇 개. 어, 깜짝 됐어. 전쟁이 일어났던 곳이어서 그런가 가는 길이 꽤 험하군. 철문을 넘어 한참을 걷고 나서야지 어느 작은 마을을 발견할 수 있었다. 들어오지 마시오. 아니 뭔 피가 내 얼굴이 피부색이? 손질되지 않은 풀들이 무성하다. 나무 막대기이다. 자랄 수 없는 글들이 있었다. 가로등이다. 오래되어 보이는 벤치다. 들어가지 말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어. 오래돼 보이는 벤치다. 들어오지 마시오. 이게 마을이야? 뭐야? 뭐 폐가야? 폐가가 수수한데? 아닙니다. 아니 그 전에 마을이라는 게 있긴 한 걸까? 이게 마을인가? 이렇게까지 출입이 어렵다니 이상한 마을이로군. 사람이 살기는 하는 걸까? 나무와 철조망 정도는 어떻게든 해주고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 안쪽으로 더 들어가볼까? 들어가셨는데! 들어가자. 들어갈 수 밖에 없잖아. 헐 뭐야 왠지 이 도트 게임 같아. 총을 쏴야 될 것 같아. 빵빵빵. 세이브. 진행하겠습니다. 말을 걸어본다. 저기 저 물어보겠습니다만. 아 저는 여행객이 아니라 여행가기로 해야 될까? 안녕하세요 나사스님. 하지만 숲속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이런 곳에 마을이 있어서 한시름 놓았습니다. 저 이금방에서 머물 곳이라던가 뭐... 아 근데 저는 수상한 사람이 아니라... 왜 그러시는 나! 헐... 아니? 왜 저런 사람을 이 마을에! 이런 일 좀 이겨놓소! 가방을 뒤져보니 이런 사람 같은데...
지금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끼리 얘기해봤자 소용없다고. 이럴 때 지윤님을 불러야 될 거 아닌가. 이 사람은 지윤님한테 이미 양지를 드렸어. 지윤님은 끊어질 겁니다. 흐, 섹시한데? 이게 무슨 상황이지? 명지 부분이 살살 아프군. 시발 명준세 때 개자식 육두문자를 맞았군. 맞은 뒤 지금까지 쭉 기절해 있었던 건가?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도 그들은 나의 처분에 대해 얘기한다 하다. 뭔가 위험한 상황이 된 것만큼은 확실하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그래, 사람은 설득! 이성을 갖고 대화하면 될 것이오. 가만히 앉아있어봐도 달라지는 거 없겠군. 어차피 나 죽이거나 할 생각이었다면 진작에 죽였겠지. 가만히 있다고 달라지는 건 없는 데다가 어차피 기절은 체해봤자 언제든 튀고 말 거야. 차라리 내가 수상한 사람이 아니라는 건 밝히는 게. 저 잠깐만요. 저는 수상한 사람이 아님... 자, 잠깐만 기다리세요. 네? 헐, 깜짝 씨발. 어, 전화했네. 깜놀 없다며.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말에 오신 손님분께. 지주님! 말에 다친 사람이 와 놀란 것은 이해하지만 이런 짓은 결례가 되니 손님을 당장 불러드리도록 그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괜찮으신가요? 애선데? Let it go. 지금 당장 풀어드릴 테니 조금만 참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말씀은 마세요. 이런 일을 당하고 해서 오히려 죄송할 따름. 저희 마을에 치주되는 사람입니다. 마을분께서는 잘 받아 말씀드릴 테니 일단은 제 집으로 오셔서 쉬다가 가세요. 벌써 저녁 시간이 훨씬 지났습니다. 일단 시작부터 전선이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그러도록 하도록 하죠. 좋습니다. 당신의 침대로, 아니 당신의 집으로 고고! 뭐지 도대체? 마을 사람들이 전부 처여자 어린 여자에게 꼼짝도 못하는군. 수상하긴 하지만 일단은 이 상황에서 안 가겠다고 할 수도 없군. 저녁 8시 정도 됐을까. 하늘이 어두운 빛이다. 아직 의문이 완전히 풀린 건 아니지만 딱히 가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니. 영혼을 모르는 채로 그녀의 저택으로 길을 향했다. 근데 뭐야 이 논문들은. 과제인가? 화려한 대기실 소파이다. 세상에. 동화책, 말의 아가씨들이다. 지금은 초대받은 입장이니 마음대로 건드리면 안 되겠지. 진짜 가져가면 되겠다. 이거 5개인가 모으면 뭐 엔딩 난인데요. 십자가 장식이다. 야, 저 뭔, 이만 저거, 저거 앉으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인데. 길이 없군. 가볼까? 식당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하지만 조정 못하고 들어간다. 오, 맛있는 음식들. 우와! 오늘이 자세요? 반짝이는 촛대. 의식기는 아니다. 스프가 담긴 접시이다. 자는 게 주전자이다. 하얀 천들이 들려있다. 최후의 만찬 찍으세요? 잘 익혀진 스테이크다. 화려한 모양의 촛대다. 과일이 들어간 샐러드다. 빵이다. 예쁜 접시다. 고기가 담겨져 있다. 맛있어 보이는 고기다. 화려한 모양의 코코 촛대다. 주전자. 여기 한번 앉아봐야겠어. 앉는다. 헐. 어떻게 얘기해, 이게? 이 말이야? 헐, 존나 쩐다. 어, 내가 원하는 이런 백인. 빼진 곳이다 보니 차린 것이 변변치 않습니다. 그래도 귀의 손님을 모시는 바이니 섭섭치 않기는 해드리겠습니다. 어, 귀의 손님이라니. 당치도 않습니다. 그저 이 근방에 귀신을 봤다더니 사람이 실종됐다느니 안 좋은 소문이 있어 회사에 파견된 사람일 뿐이에요. 그러면 혹시 신부님이거나 목사님이신가요? 차림새를 보면 아시겠지만 그저 평범한 직원일 뿐입니다. 제 연봉은 1,000,000원이죠. 아, 죄송해요. 늦었죠. 저는 이 땅의 저 지주인 프레임이요. 어떻게 해요? 시골인데다가 사람이 없어서 부끄럽지만 제가 지주의 자리를 맡고 있습니다. 아, 사람들의 신임이 엄청나더군요. 당신의 몸이 그만큼 아까까지만 해도 주민들이 낯뜨던데. 아까는 주민들이 신뢰가 많았습니다. 타지인의 출입이 거의 없다 싶어서 낯선 사람들 본 것이 신기해서 그런 걸 거예요. 마치 원주민처럼. 아, 그런 것보다는 이 근방에 대해 뭔가 들은 게 있었어. 전에는 이곳이 경관도
경관도 좋은 데다가 산 아래쪽 큰 수도원도 있어서 어느 정도 왕래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당신이 한 말은 거짓입니다! 좋다! 하지만 9년 전 내전으로 인해 완전히 황폐화가 되고 그 후로는 이상하다 할 정도로 기록이 없습니다만 이곳에 와보니 생각보다 사람이 많아 놀랐습니다. 소문으로는 이곳이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촌이라는 말이 있었거든요. 뭔가 소문인가? 무인촌이 아니라 모텔촌! 게다가 외지와의 교류가 없어 자연스럽게 생긴 형상일 뿐이에요. 소문은 소문일 뿐이에요. 게다가 금방에 말이 이곳만 있는 것도 아닐 테고요. 그것보다는 악기는 아니겠지만 마을의 이상한 소리와 그런 것이라면 저 역시 마을에 걸리는 일이 있습니다. 마음에 버려진 수도원에 뭔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분명 아무도 살지 않을 텐데 기척이 들린다든지 그런 일은 많다고 해요. 수도원이라뇨? 수도원에 악기가 있다니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군요. 물론 수도원 쪽에서 발소리 같은 거 들었다는 소문이 있긴 하지만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정말로 수도원에서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나르작시라 어쩌다가 총훈련 같은 걸 보게 되신 건가요? 역시 선천적인 힘? 아버지의 DNA 체킷? 아니 4년 전의 사고로 인해 사람이 죽을 고비를 넘겨 뭔가 영적 힘이 생긴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활동기간도 4년 정도인가요? 뭐 개소리야. 솔직히 정신적으로 승인받고 일하는 건 오래되지 않은 일입니다. 경력이 짧아 지중님께 걱정이 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오히려 잘 됐어요. 괜히 높은 사람과 사람이 와서 일을 키우고 싶진 않아. 아 어쨌든 저는 나르작 씨께서 이번에 수도원에 가보셨으면 해요. 그렇군요. 사실 보통 사람은 이런 식의 이야기는 믿어주지 않습니다만 보통은 사기꾼 직업을 당하고 말하죠. 지준님 뭔가 특별하신 분인 것 같아요. 오늘 번호 뭐 특별한 법을 만들자고요. 어쨌든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영이라는 것은 실체 없이 떨어지는 것 환상 같은 것. 인간에게는 직접적으로 해를 끼치지 못합니다. 만약 저 혼자 힘으로 감당 못한 만큼 영이 있다고 해도 영이 있다는 사실만 밝혀지면 외부의 원조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원조? 그 후로도 그녀와 얘기를 더 나누었지만 수도원 이외에는 딱히 가볼 곳이 없다고 했기에 다음날 동이 들 때에 수도원을 조사해보기로 했다. 대의 그녀의 부탁으로 일을 마칠 때까지는 마을 주민 집 중에서 가장 좋은 집에서 날 머물 수 있게 해준다고 했다. 집에 있는 동생에게 전화를 하고 싶었지만 말에는 전화가 없어 연락을 하지 못했다. 여태까지 일들을 서류로 정리하고 왜인지 모르게 약간의 불안한 마음으로 장황하게 되었다. 게임은 방제 보세요. 자, D 서류가에게 십자가 장식이다. 보고서 보레델레시에게 보고서 떳떳떳떳떳 오래 걸리긴 했지만 다행히 수도는 찾았습니다. 놀랍게도 수도원 옆에 작은 마을이 있었고 그 마을에는 꽤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마을의 지주라는 사람이 저에게 호의적인지라 뭐지간 소식을 제공해주며 마을 옆 수도원을 조사하게 해주었습니다. 사실 의문 한 가지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지만 내일이 되면 알 수 있겠죠. 뭐 현지는 이만 줄이겠습니다. 내일 아침이 되면 3일 안에는 도착하겠지. 그렇군. 여행용 가방이다. 어? 아직 잠을 자지 않는다. 노잠이다! 자글림프이다. 아직 노잠이야 노잠. 침대가 두 개? 잠을 청한다. 오늘은 이만하고 잠을 자도록 해볼까? 유난히 긴 하늘을 보내고 기작을 생각하며 가작을 생각하며 잠이 들었다. 너무 피곤해서 꿈인지 아니면 자기 전에 드는 생각인지도 헷갈릴 정도에 레디고? 형 이것 좀 봐봐. 어휴. 신발 그걸 묶어 달라고? 새끼. 형이 신발 신지 말라 했잖아. 조심해. 멀리 가지 마. 조심하라니. 오히려 운동을 못 하는 건 형이잖아. 깔깔깔. 형이 나보다 더 많이 넘어. 가자. 그리고 바닥이 하. 아, 형 나 저기 날 이따라 날이 따뜻해서 뭘 리 위 위험 뭐야 난 왜 형은 모른 나 속 형
나! 뭐야, 이 새끼 왜 말을 못해? 어? 뭐야, 창문 위에서? 카작? 창문 밖에! 카작! 왜 도대체? 카작! 카작! 왜? 어이씨, 깜짝아. 헐. 염색 풀어졌다. 염색물 나오네. 흐으으으, 내가 더 무서워. 꿈인가? 너무 피곤했던 탓일까. 4년 전 사고로 대한 악몽을 꾼 것이다. 하지만 가장 내 동생. 잠결이지만 동생의 모습을 똑똑히 보았다. 창문 밖에서 날 바라보는 동생의 그림자. 그것도 꿈인가? 아니면 환상? 환상하고 망상하면 항상 그래 환상일 것이다. 과연 눌렸다거나 그래서 헛것을 본 거다. 동생 여기 있을 리가 없잖아. 어쩌면 어떠한 그림자를 동생이라고 생각한 걸 수도 있다. 남은 그림자를 사람으로 본받다든지 하던 거에 피곤한 상태로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니까. 내 자기 위로. 동생에 대한 걱정과 어제 쌓인 여로 그리고 이 말이 느껴지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합쳐져 나는 말도 안 되는 환영을 본 것이다. 저기 최면관은 이렇게. 하지만 걱정되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다. 그 동생의 환이 나에게 내려진 하나의 경고라면? 나 영적인 힘이 동생에게 닥친 위협을 느껴 무의식 중에 동생의 환영을 보게 된 것은 아닐까? 우리 집은 귀신집으로 소문이 났기에 직구는 아이들이 내가 없는 사이 동생을 괴롭히는 건지도 몰라. 어쩌면 더 심한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다. 강도라든지 유괴라든지 일단 지금 그 집에 어린애 동생과 늙은 주인집 아주머니 둘밖에 없으니까 우리 집 사정으로만 봤을 때는 강도가 들 일은 없겠지만 아주머니와 소위한 감나가는 세고가 몇 개 있다. 동생에게 보낼 편지를 썼다. 이 일이 끝나기 전에 나무를 먹기를 바라는 부연방입니다. 불안한 마음을 먹는 제 몇몇 주민을 따라 패수도원으로 해야겠다. 어쩌라고! 빨리 게임이 끝났으면 좋겠다. 아니야. 여기까지 동행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수도원은 오른쪽 쭉 가면 되는 건가요? 그렇군요. 고맙습니다, 뚱땡이씨. 이른 아침이지만 나무 그림자로 인해 어두운 느낌이 든다. 그렇군요. 이게 어디 와서 새벽이지? 씨. 어딘가 불안한 느낌이 감선 기운이 어딘가 불안한 기운이 감돈다. 튀어나오면 진짜 어디선가 바람 소리가 들린다. 당연하지 바람 소리. 오 왔다 왔다 왔다. 한기가 느껴진다. 봐봐 그게 한기 너의 한기. 아니 한기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그 배수도원인가. 전혀 수도원 같지 않은데 자세한 건 안에 들어가 봐야겠지만 악령의 기운 같은 건 느껴지지 않는다. 안에 들어가 보면 알 수 있겠지. 헐 존무 뭐야 안녕. 오 이쁘다. 나르작씨 오늘 패수도원에 데려다 주셨다고요? 시간이 좀 이르긴 하지만 뭐 중요한 일일수록 빨리 하는 게 좋겠지요. 제가 만든 부적은 드렸나요? 아 그렇습니까? 손님을 보냈으니 잘하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요. 저도 저 나름의 준비를 할 테니 한이에게 목욕 준비를 전하라고.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목욕 준비를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아 제된 겁니다. 손님에게 예를 갖추고 말을 지키는 게 지주된 사람의 도리니까요. 그 무슨 소리야? 오래된 촛대가 있다. 뭔 소리 됐을까? 어 깜짝 씨바! 든든해 보이는 널판지가 있다. 널판지를 얻었다. 집주와 장식이다. 어 무섭습니다. 이쪽으로 가는 건 무리인 것 같다. 다른 길을 찾아봐야겠어. 아 마석이 무섭습니다. 어 물이 잠겨져 있다. 성배 위로 가자. 아무것도 없다. 오래된 촛대가 있다. 불을 지켜! 뭔 소리지? 이쪽으로 가는 길은 물이야. 어? 아! 카드! 카드가 있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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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를 얻다. 카드가 촛불이 있다. 계단 있는 덤불을 태울 수 있을 것 같다. 좋았어. 파이어! 성배에 남아있는 물을 뿌렸다. 불씨를 꺼뜨렸다. 널반지로 바닥을 고정시켰다. 안전하게 건널 수 있을 것 같다. 널반지와 성배 촛불은 쓸모없게 되었다. 물건들을 모두 버렸다. 어, 존나 무섭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미타불 약도가 있다. 설계도. 헐, 존나 어렵잖아. 어, 뭐야? 어, A, E, I, O, U. 뒤집어? 뒤지는 건 뭐야? A, E, I, O, U. A, O. A, E, I, O, U. 아, 에, 이, 오, 우. 어, 그게 아, 에, 이, 오, 우네. 어? 아, 에, 이, 오, 우. 오! 죄송합니다. 뭔가 참. 아, 에, 이, 오, 우. 어, 입술이 이쁘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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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어! 어, 뭐야, 어, 뭐야. 어! 어! 어, 뭐야. 어, 깜짝아. 어. 어, 개 놀랐네. 아이, 놀랬잖아. 안, 아이씨. 어? 좋아. 어? 어, 오른쪽. 아, 에. 아, 아. 헤헤. 시바? 아, 이게 오른쪽. 아, 에, 이, 오, 우. 아, 에, 이, 오, 오, 오른쪽.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오른쪽, 아, 아, 에, 왼쪽, 왼쪽, 오른쪽, 오, 맞나봐, 오른쪽, 아, 오, 맞나봐, 오른쪽, 왼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 맞나봐, 왼쪽! 오! 오! 뭐야! 헐! 됐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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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다! 아니, 소름! 소치! 대박. 쪽지, 쪽지 어떻게 봐요, 쪽지? 아, 뭐야, 뭐야, 이거. 더 이상 흔들 필요는 없다. 에, 못하게 얻었다. 방풀이 뭐야? 뭔가 참. 어, 무서워. 여기가. 초록색 방. 여기가. 어, 파란 방. 안녕히 계세요! 왜 이렇게 음산해? 잠깐 메모지가 있다. 어, 뭐야?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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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뭐지? MC몽 치아. 어? A의 빈도군. 오, 이거 넣었구나. 이거구나. A, C, B, A, C, D, B. A, C, B, D, B. 좋아. 기계사에 고정이 되었다고, 이거? 뭐야? 방금 뭐 떴었는데? 뭐지? 아, 이거? 어, 뭐야, 이거? 어, 무서워. 어, 있다! 오! A, C, D, B, 자, 아, 이거다, 이거, 이거. A, C, D, B, 4, 4, 3, 4, 4, 2, 4, 3. 4, 3, 4, 2, 4, 3. 이제, 어, 2, 4. 어, 2, 4, 2, 4, 2, 4. 2, 4! 얍! 좋아. 위치로 올라가신 거야. 어, 뭐야, 여기 문에 트위터가 있잖아. 이게 위층 가는 건가? 안쪽이 뻑뻑한 느낌이다. 요새가 잘 들어가지 않는다. 녀석, 하지메 대군. 어, 대, 오늘 잘하는데, 이거? 자, 여기이고요. 2층 올라가면 오른쪽 가야 되는데. 그래서 붉은 방도 한번 가봐야겠네요. 근데 이게 뭐야? 근데 저거,
아, 아이템의 수량, 힌트의 수량. 아, 이런 게 나오네. 이거 좀 착하다, 이거. 자, 왼쪽도 가져고요. 무사. 뭐야? 풍경 그림이다. 그림 안쪽에 미묘하게 굴곡이 있다. 뭐야, 이 촛대가 있다. 쓸만해 보이진 않는다. 액자가 있다. 이거 뭐지? 어? 상자 안쪽에 작은 나이프가 있다. 작은 나이프. 이 촛대를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촛대씨? 어! 긁는다 씩! 헐 피가 났어. 태그 문 열 때 쓸 수 있는 것 같다. 안녕히 계세요. 좋았어. 그림 안쪽에서 얻은 열쇠를 사용했다. 이구요. 헐 뭐야 이거 참. 딱히 특별한 점은 없다. 뭐야 이 워프존은. 디지몬 치나 커트리몬 뿔몬 치나 뿔몬. 작은 물병이 있다. 물병이 났군.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건 다 한 개밖에 없잖아. 이제 올라가면 되는 건가? 뭐야 퀸이잖아. 동화책 마르는 고양이가 있다. 있는다. 마르는 고양이. 농부가 청년에게 말했다. 청년은 어딘가에서 길 따라온 여행자이고 마을에서 전부는 얼굴을 멸 수가 없었다. 마을에 아주 무서운 고양이가 있다오. 마을 사람들은 한 명씩 잡아먹으며 자신의 신체 부위를 다른 마을 사람들과 하나씩 바꾼다오. 첫 번째 날은 손, 다음 날은 발, 그 다음은 다리. 그런 식으로 그 고양이는 점점 사람의 모습을 변해가고 있다고 하오. 당신은 그러니 그 고양이를 만나지 않도록 조심하도록 하오. 라고 말하자 말없이 그 청년은 동물을 꿇고 잡아먹거든. 헐. 동물 목소리를 말하며 어제도 참 맛있었지. 어제도 참 맛있었지. 오늘도 참 맛있었지. 하고 또 다른 어딘가로 길을 떠났다. 오. 체크핑. 좋아. 이런 거에 따라서 엔딩이 달라진다고 하네요. 나 내려갑시다. 레벨이 생겼다. 아니? 장르리지 안쪽에 등유 기름을 작은 병에 담았다. 어 뭐야 이런 거 안 했는데? 가자! 오른쪽인가 봐요. 다 얻었다 이제 가자. 오 샹들리제. 갑자기 튀어나오는 저 부모님 혓바닥 깨무신다. 됐다! 위층을 올라갈 수 있게 되었다. 물건들은 모두 쓸 필요가 없어졌다. 채! 먹어! 헐 무섭. 위치로 가는 통로이다. 잠겨있다. 2층이죠 이제 2층. 아 3층이네 이제. 야 왜 이렇게 길어 이거? 6층까지 있어? Fucking sucking. 안녕하세요. 서적이 있다 있는다. 아 슬슬 졸리지만 참겠습니다. 력에 대하여. 령은 생애에 아직 미련이 있어 저절로 가지 못한 존재이다. 그렇게 령의 생전에 좋아했던 물건의 노래는 령을 좀 더 뚫어져 볼 수 있는 미에게 제가 된다. 그렇군요. 아, 잘못 눌렀어. 지도가 있다. 그래, 뭐야, 이거? 비밀번호가 있다. 뭔가 힌트가 있겠죠? 뭐야, 비벨? 디발디? 여기는 뭐 얻고 있는, 없군요. 여기서 우선, 이 비밀번호를 찾도록 합시다. 십자가 장식이다. 잠겨있군요. 오! 뭔가 희미한 게. 헛것을 본 건가? 시계에다 건드려본다. 얍! 안쪽에 열쇠가 있다. 감사해요. 여기 열어볼까? 되나? 씨발. 털실이 놓여져 있다. 여기 그 고양이 방 아니야? 털실이 놓여져 있다. 딱히 특별한 점은 없다. 어! 비밀번호 걸려있다. 뭐야? 아니 무슨 신호등이야? 아 빨간색 이런 거 숫자야. 이거 분명히 1, 2, 3, 4, 4 1, 2, 3, 4, 4, 4 1, 2, 3, 4, 4, 4, 4? 에헤헤 미안. 뭐야? 아, 똑같은 개수?
1, 2, 3, 4. 나도 보라색, 빨강 이런 거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쵸? 1, 2, 3, 4, 5. 5네, 4, 4, 5. 5, 4, 4네. 파란색 구슬이 있다. 오케이, 5, 4, 4. 완벽하군. 크크크크크크크. 문이 열렸다. 우와! 개문, 야, 놀, 무섭잖아. 화장대에 잠금이 걸려있다. 세 개의 버튼이 있다. 아니요. 찍어보자. 오른쪽. 가운데. 오른쪽. 가운데. 가운데. 오른쪽. 가운데. 왼쪽. 오른쪽. 오른쪽. 우. 가운데! 아씨! 오른쪽, 가운데, 왼쪽, 오른쪽, 오른쪽. 아씨! 오른쪽, 가운데, 왼쪽, 오른쪽, 오른쪽, 왼쪽. 아! 와라! 뭐야? 이 여기에 있는 이 땅에 있는 퍼즐을 풀어지지 못하고. 붉은 곳을. 안녕. 좋았어. 여기다 꽂는 건가? 문을 열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더 필요하다. 뭐 하나 더 필요하잖아. 아. 여기가 지금 3층이에요. 3층. 3층인데, 아, 하나 더 있나? 이거 길이? 엘리베이터다. 지금은 작동하지 않는다. 어, 뭐야, 왜? 뭐 방이 다섯 개 맞는데, 그쵸? 창고, 서재, 화원, 침실, 침실원. 하나, 둘, 셋, 넷. 도전! 2층이야? 2층 아니에요, 이거. 지금 3층입니다. 2층이네요. 아, 3층이야, 3층 맞아. 아까가 2층이야, 아까가 2층. 아, 그래? 2층 맞아? 아, 씨발. 고랭, 알았또. 지금 아무것도 없다. 어, 열쇠가 있었던 시계다. 지금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이걸 가보자고요. 이봐! 아, 이 비밀번호 뭐야? 어? 더 이상 뭐 해야 되지? 난 다 얻었는데. 여기 뭐 있는 거 아니야? 더 이상 손댈 필요는 없다. 인형이 있다. 상자가 있다. 어, 무섭노. 어, 안녕히 계세요. 어, 깜짝아, 빨리다가. 휴, 지도 오른쪽 구석에 뭐가 있어요. 그걸 왜 말해요! 없는데? 어! 로니에트가 있다. 안경의 안쪽에. 안경의 알이 한쪽밖에 없어. 가져가자. 로니에트를 쓴 상태요. 허! 어, 존나 무서워! 아, 나 싫어, 이런 거, 아, 씨. 이런 거 싫단 말이야. 이거 왜 넣는 거야, 기능을. 분명 인형한테 쓰겠지? 으아! 아까, 씨발, 아까. 그거 뭐야. 오, 얘가 뭐 깨끗한데? 얘만 피 안 묻었는데? 아, 씨. 오, 나는 거 아니야? 아, 무섭단 말이야. 휴. 여기 넣었군. 오. 뭔 소리야, 떨구는 소리 하지 마. 오! 오! 오, 그래! 용서는 없어, 1954! 1933! 용서는 없어, 1933! 1938! 1945! 뭐야, 저 노란색, 1947? 뭐야. 이게 하나로 맞추라고 개망론이야? 1944를 마치겠습니다. 1945. 때문에! 1933. 때문에! 1947. 때문에!
또 뭐 남았어? 1938. 데미! 아, 저 1942인가 저거? 아, 위로 해야지. 안 됐네. 1954. 아, 1954구나. Fucking 됐다. 좋아. 야. 1954였구나. 뭐가 시야야. 시야는 다 봤잖아. 딱 맞아 떨어지네. 자유롭게 뜯어줄 수 있을 것 같다. 엘리베이터는 됐고. 문을 열어라. 응? 아, 이제 이걸 떼면 되지 않을까, 이거? 잠깐만, 아, 여기지, 여기. 아닌데, 잠깐만, 어디 가지? 아, 여기 안 갔지? 맞다. 여긴 그냥 작동하는 건 줄만 알았어. 휴. 거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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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 가슴데. 어? 예, 계좌 총장. 예전들은 막내딸이 다른, 자매들과 싸우는 일이 잦아졌다. 한적 싸우면서 큰 라인이 문제일 건 없지만 곧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소문 들었다. 아,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만큼 이 마을만의 안전하기를 기도할 뿐이다. 예감이 좋지 않다. 만일 내가 없다면 엄마도 의지해야 할 남자형제도 없이 나의 세 딸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 나에게 맡기세요. 제가 보육원을 담당하겠습니다. 최선 서랍이 있다. 서랍을 연다. 서랍을 열었다. 열쇠가 들어있다. 화려한 열쇠. 위층으로 올라올 수 있을 것 같다. 오케이, 좋아. 여자의 그림이 그려진 책장의 문부분이다. 어? 이 건축물은 16세기에 지어진 수도원을 성자자가 사들여 여행객을 위한 숙소 및 저택으로 개조한 용관이다. 공간이다. 하지만 성물은 여전히 존재하기에 예배 등의 그 전과 같은 기능도 계속 유지하고 있다. 성가자? 아, 예, 그래요. 지하의 종탑을 제외하고 총 7층의 중공간으로 되어 있으며 예품과 와인 생산이 됐으나 기존님을 사용하고 있다. 이 건물에 대한 예의인가? 이야기인가? 왜 층층마다 모양새가 다른지 이해가 가는군. 어, 뭐야? 헐, 뭐야? 헐. 어, 무서워. 안녕히 있대라. 문을 열었다. 개타버렷! 정상 진행. 뭐야? 어렸을 때부터 뭐야? 원피스야? 왜 과거 인생을 해? 다른 동생들도 많았지만 나는 가족이랑 잘 지냈었다. 형, 나 숙제하는 거 도와줘. 응, 숙제? 리리찬 누나는 화만 낸단 말이야. 어디가 어려운 건데? 본다고 알기나 해? 오빠 어차피 공부도 못하잖아. 금방진년. 그래도 가족이 푸는 걸 내가 못 풀 리가 없잖아. 뭐 풀 수 있든 없든 별개요. 응? 숙제료는 스스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 다 같이 차근차근 풀어보자. 리리차 너도 도와줘. 평신? 다른 동생들도 정말 좋아했지만 난 어릴 때부터 말수가 없는 편이어서 가족이 나에게로 와 제자리는 무언가 말을 하고 난 가만히 그 목소리를 들어주더니 나한테 그것이 너무 즐거웠다. 형, 지비언이 어때? 학교는 다닐만 해? 그래. 너랑 유루작이랑 나랑 이렇게 셋이 있을 때랑 비슷해서 별로 불편하진 않아. 다행이다. 유루작 형이 또 리리차 누나랑 싸웠어. 불쌍한 유루작. 리리차에게 엄청나게 쏘였겠구만. 리리는 여전하구나. 오랜만에 들어왔는데 모두 건강해 보여서 다행이야. 내일 아침에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모두 형이 학교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하니까 엉청한 질문 공생에 시달려야 될걸? 그건 그렇고 이번에 집에 내려온 김에 숙모님 집에도 들리려고 하는데 가자, 너도 같이 갈 거지? 저번 연휴에 아파서 못 갔잖아, 넌. 즐거운 시간은 빨리 사라지고 이제 카자가 나에게 말을 거절한다. 사고 이후 말을 하지 않은 게 실어증이라는 생각도 해봤지만 그 아이 눈동자에서 느껴지는 엄마 나를 일부러 피하는 게 분명해. 게다가 카자는 사고 후에 밖으로 나가는 걸 꺼려해서 친구들도 이웃들도 모두 만나게 되지 않게 되었지. 뭔 소리야. 아무도 카자를 보듬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없게 되었다. 카자 미안해.
헐 존나 무서워. 뭐야? 이제 3층이야? 미친 존나기네 이 게임. 인기증이 들린다. Do you wanna build a snow? 어두워?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린다. 자, 밖에 누군가 계신가요? 자, 대답 좀 해주세요. 네. 안쪽에서 들리는 건 어린 소녀의 목소리. 딱히 위험해 보이진 않는다. 만약 귀신의 목소리라 하더라도 소녀 한 명 정도라면 쉽게 성불할 수 있을 것이다. 저 계세요. 일단 목소리는 어리게 들렸지만 혹시 어린지도 모르니 존대를 했다. 안쪽에 세대 목소리가 잦아들었다. 저 수상한 사람 아닙니다만. 그렇게 말하니 오히려 다 아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뭔가 이상한 말 하려. 아니 어쨌든 왜 그러십니까? 발이 안 움직여져요. 혹시 다치신 건가요? 잘 모르겠는데요? 문이 잠겨 있어서 그런데 열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발을 보는 건 정말 잘합니다. 잘 안 되네요. 발이 다쳐서 하더라도 천천히 기어서 문 옆으로 오시면. 딱히 다쳤다고 한 적은 없는데? 뭐랄까 발이 꺼져버렸다고요. 내 입에? 그러면 보수고 들어가겠습니다. 아이씨 존나 힘드네. 부수는 건 바닥이 무너지기라고 하면 건물을 우려서 약하니까 무너져를 벌릴 수는 없나요? 노력해보겠습니다만 시간이 좀 걸릴지도 몰라요. 저 무서우시다면 크게 노래를 불러드린다든지 기도문을 외워드린다든지 아니면 제가 멀리서도 안심이 될 수 있게. 딱히 무섭지도 않으니까 빨리 해주세요. 시학년이 수상한데 얘 그거 아니야? 그 고양이한테 발 먹히니 그래서 발이 없는 거 아니야? 무섭다. 새 파이프, 도끼. 그래. 도끼다! 아니네? 타켓이 어쩌기 문을 가리는 사이로 새 표면 같은. 뭔 소리야. 화상하게 살짝 비친다. 부수지 않는 이상은 열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뭐야 깜짝아. 엔젤과 그레텔 동화책이다. 닥쳐 읽어볼까? 아, 이거 읽는 게 맞냐? 대사 치는 게 존나 많다. 진짜 피곤해다. 헨젤과 그레텔. 처음에 그렇게 힘 안 뺄걸. 헨젤과 그레텔은 서로를 사랑하는 사이좋은 언어인.